끔찍한 인구술 코토리 바코. 저주라는 것은 그 역사가 길며 그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고독법이나 금잠구, 혼자 하는 숨바꼭질 등 참 다양하게 나타날 정도죠. 오늘 이야기할 코토리 바코 역시 그런 저주와 관련된 도시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토리 바코를 번역하자면 아이 뺏는 상자라는 뜻으로, 상자 자체가 복잡한 퍼즐로 돼 있어 그 퍼즐을 풀지 못하면 뚜껑을 열지 못하는 상자입니다. 상자 자체만 보자면 그냥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 짐승의 피를 채우고 일주일 뒤에 피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아이를 죽여 그 아이의 검지의 끝, 탯줄, 그리고 내장 부위의 피를 조금 채워넣어 주살의 도구로 만든 것이 바로 코토리 바코입니다. 코토리 바코를 만들 때 죽여넣은 아이가 한 명이면 1보, 두 명이면 2보, 이런 식으로 수가 늘어나며 많은 아이를 죽여넣을수록 강한 주살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금기가 있는데요. 8보 이상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제어를 할 수 없으며 코토리 바코를 만든 사람 역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끔찍한 물건인데 저주로 입히는 피해 역시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그것을 만진 여자와 아이만을 죽여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으로써 코토리 바코의 외형이 장난감처럼 생긴 이유 역시 코토리 바코를 발견한 아이가 퍼즐을 풀기 위해 그것을 건드리게 되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아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잘 짜여진 도시전설로 그럴듯한 유래담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도 시대에 오키노사마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진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들은 처형하기 위해 이송되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탈출하여 불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불악민들은 괜히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반란의 주동자는 자신을 살려준다면 관청에 대항할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코토리 바코입니다. 코토리 바코를 만든 불악민들은 불악을 괴롭히던 관청과 주변인들에게 바로 이 코토리 바코를 선물로 상납했죠. 그 결과 관청 관계자의 집에 여자와 아이들이 전부 주살당해 대가 끊겨버렸고, 불악민들은 관청과 주변인들을 코토리 바코로 협박하며 불악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코토리 바코로 생긴 일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관청 쪽의 사람이면 나름 귀족 집안이니 자신이 죽이는 것보다 대가 끊어지는 것이 더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코토리 바코의 위력을 실감했던 불악민들은 만약을 대비하여 13년 동안 56명의 아이를 희생시켜 16개의 상자를 더 만들어서 마을의 한 장소에 모아두고 엄중히 보관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의 한 남자아이가 코토리 바코 보관소의 경비가 허술할 때 코토리 바코를 하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놀다가 그 집의 여자와 아이가 전부 죽게 되었고,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그 코토리 바코의 무서움을 느끼게 된 불악민들은 코토리 바코 생산을 중단하고 신사로 가져가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56명의 아이들의 원념이 너무 강해서 100여 년에 걸쳐 원념을 없애는 작업을 하기로 했고, 각 가구에서 하나씩 나누어 맡아 약속한 날 신사로 가져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16개의 코토리 바코는 1990년대 후반 정도에 사라졌어야 정상인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기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 상자를 건드렸더니 강한 두통과 오한을 일으켰다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쌍의 커플이 있었는데 그중 남자 한 명의 집안이 신사였습니다. 그 네 명이 서로 모여 놀기로 했는데
여자 한 명이 자신의 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재미있어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다며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의 차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신사 집안 남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여성에게 뭘 가져온 것인지 다그치자 여성은 그냥 퍼즐 같은 것이라며 가져온 물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7보급의 코토리 바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보 이상을 만드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으니 이것은 가장 강한 주살력을 지닌 코토리 바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 집안의 남자는 아버지에게 조언을 들어가며 이미 저주가 걸린 여성의 저주부터 풀어야 한다 생각하며 칼로 종아리를 찌른 뒤 손과 손가락에서 칼로 그어 피를 낸 후 여성의 입에 손가락을 먹인 뒤 피를 먹이게 되었고 주문을 외우자 여성이 곧바로 피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코토리 바코에 올린 뒤 주문을 외우고 신사로 가져가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인지 신사 집안의 남자는 8일 동안이나 집에서 쉬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코토리 바코를 가져온 여성의 집안이 과거 불황민 집안이라 코토리 바코를 맡아두고 원념이 빠지길 기다렸으나 창고 속에서 잊혀지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최고의 주살력을 가지고 있는 7보급 코토리 바코였는데 그 여성이 모임까지 그것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으며 영역이 그리 높지 않던 남성이 저주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긴 세월 동안 원념이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이라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뭐 저주 관련 이야기니 당연히 발랄하지 않겠지만 아이와 여성을 죽이는 악질적인 저주인데 코토리 바코를 만들 때도 아이를 갈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의 태자기와 세탁기도 이러한 끔찍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원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태자기와 세탁기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태자기와 세탁기는 어린아이가 죽어서 생긴 원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세탁기는 남자아이의 원귀, 태자기는 여자아이의 원귀입니다. 원귀라고는 해도 어린아이라 부르기도 쉽고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부르기 쉽고 위험도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무당들이 신력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 그 방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끔찍하죠. 먼저 아이를 데려와 좁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가두어서 며칠을 굶깁니다. 이때 아이를 순순히 넘기는 부모는 없을 것이니 유괴로 추정됩니다. 그런 아이가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 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둡니다. 그럼 아이는 살기 위해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데 그때 손을 잘라내어 아이의 넋을 손에 봉인한 후 시체는 48조각으로 잘라 태운 뒤 손을 작은 괴짝에 넣어 99일이 지나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실제로 아이를 유기해서 태자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당을 나쁘게 보기 위해 지어낸 내용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설화에 세탁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전역을 돌며 소금을 팔던 소금 장수가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옆집 남자가 눈이 맞아 폐물을 가지고 도망쳤고 젖먹이 아이는 굶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실성한 소금 장수는 아이의 시체를 소금자루에 넣어 매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3년 후 한 부자의 소실이 되어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 앞에 소금자루를 집어던졌고 이에 썩지도 않은 아기의 시신, 즉 소금에 절여져 미라가 된 아이의 시신이 어미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네요.
어린아이의 원귀이다 보니 이야기가 좀 찝찝하죠.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더 이상 이런 주술에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